검찰이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탈세, 횡령, 배임 혐의와 관련해 대한항공을 압수수색했습니다. 서울 남부지검 형사 6부는 오늘 오전 9시 30분부터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대한항공 본사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. 앞서 서울지방국세청은 조 회장과 내남매가 조중훈 전 회장의 해외 부동산을 물려받는 과정에서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며 검찰에 고발한 바 있습니다. 한편 경찰은 조 회장의 부인 이명희 이루재단 이사장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.